안녕하세요. 라이닝 베이스 강창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생소한 베이스를 갖고 있죠. 이건 고객의 바커스 악기인데 오늘 소개할 건 이 악기가 아니고 여기 장착된 JC-AL M2 픽업, 델라노의 알리코 픽업입니다. 이름에 M2가 붙었으면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영상을 보셨다면 예측하셨겠지만 스플릿 코일 픽업입니다.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건 델라노에는 세라믹 코일 드릴 악기의 픽업이 되게 유명한데요. 샌드버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세라믹이 아닌 알리코 픽업에서도 험 캔슬링이 돼서 노이즈가 전혀 없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걸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 픽업의 특성을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알리코 델라노 픽업은 사이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패시브 악기들의 업그레이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해온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해보자면 업그레이드는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아야 업그레이드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여러 번 샀는데 스피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뒷좌석을 띄었다면 그것은 업그레이드지만 가족이 다 같이 타는 차에 뒷좌석을 띈다면 그건 이제 업그레이드가 아니죠. 네. 다운그레이드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픽업의 개조는 픽업의 교환은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고 다운그레이드 되기도 하는데요.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이 픽업의 장착을 통해서 여러분의 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할 거라 단언합니다. 자,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모니터 환경에 있든 간에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나 아니면 느끼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홈 레코딩을 하건 레코딩을 하건 라이브를 하건 간에 어느 정도 볼륨이 올라갔을 때 노이즈 레벨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픽업이 모두 풀볼륨일 때, 풀톤일 때 노이즈가 없는 건 당연하지만 그 와중에 노이즈가 있는 픽업도 있고요. 혹은 한쪽 픽업만 써서 연출하려고 할 때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하고 쳤을 때 여러분의 볼륨이 노이즈 레벨보다 내려가거나 그 만나는 지점이 오게 되면 노이즈가 서서히 들리게 되죠. 그래서 긴 볼륨을 치게 될 때 노이즈 레벨보다 위에 올라간 볼륨은 노이즈를 덮어서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노이즈가 흐르고 있는 플로어 레벨에 볼륨이 내려가나 서스틴 구간이 떨어지는 구간이 만나게 되는 그 시간에 노이즈가 더 들리게 돼서 긴 발라드 롱톤을 연주할 때 힘들게 됩니다. 이런 연주요. 두 박자에 쭉 가는 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이즈를 들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노이즈를 부스트할 수 노이즈가 더 생기게 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이펙터를 쓰고 있거나 혹은 DI나 어떤 외부적인 장비에서 노이즈가 유입될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다이렉트로 꼽는 게 아니라면 어디선 녹음장비에 계속 그런 장비들로 인해서 노이즈가 들어갈 구속들은 많아지는데 본인의 베이스에서 노이즈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국에 일련의 장비를 통해서 그 시그널들이 계속 부스트돼서 노이즈 레벨도 무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. 그런 면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알리코 사운드를 추구하면서 노이즈도 없기를 바란다면 단연 델라노 JC-AL M2 픽업을 추천드립니다. AL은 알리코고요. M2는 스플릿 코일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. JC는 재즈 베이스 타입의 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 그럼 풀볼륨 풀톤에서의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. 프론트 픽업 사운드입니다. 리어 사운드입니다.
자, 이렇게 각 픽업의 볼륨 컨트롤을 통해서 두 픽업 모두 쓸 때 슬랩과 핑거, 그 다음에 프론트와 슬랩 핑거, 그 다음에 리어 픽업만 쓸 때 슬랩과 핑거 사운드 모두 들어봤습니다. 노이즈가 없다는 강점, 그 다음에 델라노 특유의 약간 기본적인 알리코 픽업, 알리코 픽업보다 볼륨이 부스된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근육질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시브 상태에서 조금의 출력을 높이는 것을 원한다면 그 역시도 역시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알리코 픽업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한 상태에서 노이즈도 없기를 바란다면 단연 이 픽업을 추천드립니다. 이 델라노 픽업의 구입은 라이딩 베이스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모델 이용차서 구입하시면 되고요. 다른 매장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매장은 지금 뭐 스쿨뮤직, 프리버드, 병원상사 등에 납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베이스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